반갑습니다. 김영민입니다. 제가 최근에 유승민 정치 인생 자폭하는 최악의 패북 정치라고 평가했던 글이 있죠. 바로 이 글인데요. 제가 오늘은 이 글의 일부를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도 다 반박해 올리겠습니다.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. 제가 이 글을 반박하는 이유는요. 이 글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. 유승민 전 의원처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엘리트 분들이 이렇게 저들의 선동을 거들어버리면요. 힘이 빠져야 되는 뉴스 공장 같은 매체에 더큰 힘이 실리겠죠. 난 그게 너무 야속해요. 저 같은 계란이 유승민이라는 바위를 칠 수는 없겠지만, 유승민이라는 바위에 날계란이 깨져서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 바위가 계란 맞을 짓을 했구나. 이 정도는 알아주시겠죠. 그 정도 소박한 목표 가지고 오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이 레전드 페북글, 오늘은 이첫 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, 나토 방문 이퀄 온갖 구설. 딱 뉴스 공장 스탠스죠. 이것도 구설, 저것도 구설, 구설만 남긴 외교 참사.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선동 시도했다가 잘안 먹혀서 저쪽에서도 요즘에 잘안 우려먹는 주제입니다. 그걸 국민의힘 사선 의원이 가져와서 육수도 안 나는데 계속 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왜 그러는 거예요? 온갖 구설, 뭔데요? 민간인 동행? 그거 대차게 시도했죠. 원래 직원 아니면 못 따라가는 것처럼 엄청난 규정 파괴와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. 그런데 바로 기타 수행원 신문 밝히면서 전 정부 순방 행사에 기타 수행원들 이야기를 꺼냈죠.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개그맨 김영철도 BTS도 BTS 스태프도 다양한 명분으로 동행했던 기록들이 마구마구 나오고, 문재인 정부 때 동행자들을 하나하나 파기 시작하니까 논란은 끝났습니다. 그리고 노루각수? 바이든이랑 악수하는 그짤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. 한겨레, YTN, MBC 난리가 났습니다. 김어준은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며칠 동안 의미를 부여하지. JTBC는 노루각수 두 번은 안돼 엄청난 굴욕을 당한 것처럼 논평까지 내고요. MBC는 25분에다 노루각수 국격은 어디로? 들고 일어나라고 꽹과리를 치죠. YTN은 최재성이 전문가라 주고 나와가지고 원래 정상들끼리는 안 그런데. 근데 실제 장면은요, 그 자리가 첫 만남 상견례 하는 자리도 아니고, 이전에도 보고 그 이후에도 보고 중간에 사진 찍자고 모인 자리에서 지나가면서 이 정도 상황 아닙니까? 실제 영상 보면 바이든이 윤 대통령한테 악수하러 가는 동안에 나머지 다쌩 까는데,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데? 그 패싱된 국가에서 다들 이렇게 난리 칩니까? 그걸로 온 나라 언론이 이러고 노는 걸 미국에서 보면 그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갔다 칩시다.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반내 안 반내, 2초 반내, 3초 반내, 무시당했네, 패싱당했네 이러고 나라가 뒤집어져 있으면 우리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? 미러링이 안 되십니까? 온갖 성과를 다 덮어두고 민간인 동행이니 노루각수니 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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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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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거둔다고요? 국민의힘 사선 의원이 나토는 온갖 구설만 남기고 이 11글자로 나토 방문을 평가한다고요? 외교 안보 전문가께서? 일단 나토는 우리나라랑 긴밀한 서방국가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죠. 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드러내면서 각국 정상들하고 안면 트기 딱 좋은 기회예요. 안면만 트고 와도 성과라는 겁니다. 안면만 트고 와도 그 나라에 정상도 없는데 방문해가지고 관광하고 오던 문재인 외교보다는 품격 높은 외교죠. 안면만 트고 왔어도 대북 제재 완화 부탁하다가 마크롱한테 쿠사리 먹고 온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좋은 외교 아닙니까?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까지 확답받고 온 거잖아요. 실제로 방산 분야, 원전 분야, 자원 확보, IT 분야 진행 안 됐습니까? 그런데 왜 그들은 온갖 구설 네 글자로 세상을 덮었을까요? 목숨 걸고 그 일에 매달렸을까요? 온갖 구설 네 글자로 미디어를 덮어야, 온 세상을 덮어야 나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. 한국 호주 정상회담 있었던 내용 자세히 다뤘습니까?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 내용 보도된 거 많이 보셨어요? 아태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고 계십니까? TBS 같은 데서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 내용 브리핑해 줍디까?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은요? 한미일 정상이 만났던 건 알고 있어요? EU 상위부장이랑 약식회담한 건 알고 있습니까? 그리고 나토에 참석하고 연설한 한국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거, 이런 건 역사적 의의 이런 거안 따집니까? 한국 덴마크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했냐고? 제 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엔 왜 갔으며, 거기서 개선 논의가 나온 제외 동포 관련법, 그 법령은 뭘까요? 얼마나 보도했습니까? 한국 체코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얼마나 보도됐습니까?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이야기 나눴을까요? 스페인 경제인들은 왜 만났으며, 보리스 총리랑은 무슨 이야기 나눴죠? 나토 사무총장도 따로 만났는데 알고 계십니까? 노루각수로 세상 뒤집어져 있을 때 국민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그건 대통령의 무능입니까? 야당과 언론의 무능입니까? 대통령이 행보를 하지 않은 겁니까? 뉴스 공장이 딴소리한 겁니까? 이런 세상을 지켜보는 게 너무 비통해서 일개 딴따라 김영민도 하루 종일 영상을 찍어요.
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저 같은 사람도 나토, 이퀄, 온갖 구설 이 프레임 깨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분께서 나토는 온갖 구설만 남기고 그걸 갖다 쓴다고요? 자기 정치를 위해서? 저희들이 선배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? 전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요. 실망입니다, 선배님.